두 번째 사연인데요. 남편과의 갈등이 부정적으로 쌓였을 때 그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이미 이분은 그 해소하는 법을 또 조금 찾으신 것도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결혼은 참아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지금 결혼하시기 전인 분들이 계시다면 결혼은 누구와 언제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냐면 저 사람에게는 내가 참아주고 싶다. 근데 우리는 보통 참을 일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이상적이고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 차라리 한 70% 정도는 어느 정도 맞고 30%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좀 그러면 참아줄 마음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이걸 추천드려요. 내가 무슨 엄청난 뭐 종교인도 아니고 사람이 다 비슷한 사람들인데 그걸 참을 수 없다면 그 어떻게 보면 엔진의 때 같은 이 정신과 마음의 찌꺼기가 뭔가 한번 연소시켜서 팍 이렇게 터지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언젠가 봤더니 되게 여러 번이 있는데요. 뭔가에 집중할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뭔가 좋아하는 거에 집중하게 될 때 그때 그 마음의 찌꺼기가 조금 이렇게 연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 되게 중요하게 추천드릴게요. 집중할 만한 것. 근데 그 집중의 다른 이름을 재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는 웃기는 게 아니라 되게 집중되는 현상. 그걸 재밌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의 찌꺼기가 연소되는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재미있는 사람과 어울리거나 재미있는 일을 하거나 재미있는 장소에 가는 거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미는 웃긴다는 게 아니라, 웃기는 거는 재미의 한 그 파트일 뿐이고, 한 번도 웃지 않고 우리는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야, 영화 진짜 재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한 번도 웃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집중됐던 거죠. 그 텔레비 프로그램 보고 별로 웃지 않았어요. 근데 끝나고 야, 그거 되게 재밌대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각자의 집중의 요소가 있으니까, 저는 내가 뭐에 집중하는지, 어떤 사람에 집중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장소에 집중이 되고 어떤 일에 집중이 되는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찾아보고 그거를 반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힘이 생겨서 남편이 되게 열받게 해도 같이 막 들이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웃으면서 알았어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나중에 남편도 아, 내가 진짜 부끄럽다 진짜,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진짜 내가 돌아가야 할 여성은 저분이다 라고 하고 오히려 처음에 못났던 모습보다 더 잘하는 경우들이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있고요.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강연이 되셨다고 하니 뭐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요. 그리고 TVN에서 김창욱 쇼 한 번 더 하는데요. 그때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되시면 재방송도 보시고, 또 마음에 들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시 짤로도 또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도움이 되시는 걸 자꾸 보십시오. 그리고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하시면 빅데이터가 또 그것과 비슷한 것을 또 추천을 해줍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삶에도 빅데이터가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내가 자주 보는 책을 뭔가 삶이 우리에게 또 그 비슷한 결을 가진 인물이나 이번에는 나 이런 책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런 영상에 그게 연결이 되고, 이런 사진 작가님하고 내가 친했는데 또 그 사진 작가님과 또 결을 같이 하는 어떤 또 다른 분야에 또 그 무엇이 연결되고, 그렇게 같이 계속
그 삶의 빅데이터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추천해 주시는 것 같아요.